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프리칸 버터플라이 피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얘네는 물웅덩이 같은 물살이 없는 곳에서 살아서 뭐 수면 위로 벌레가 떨어지면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. 얘네가 왜 이름이 버터플라이 피쉬냐면 위에서 보면은 그 여러분들 뭐 연못 같은 데 가보면 나비나 잠자리 이런 게 빠져 죽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런 것처럼 딱 위에서 보면은 나비가 물속에 빠져 죽어있는 그런 느낌 딱 나거든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은 나비 같은 곤충이 물에 빠져 있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는 그걸로 본인을 위장하는 거예요.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겁이 너무 많아서 이밥 먹는 영상은 못 찍을 것 같네요. 지금 밀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제가 영상 찍으려고 해봤는데 먹질 않아요, 먹이를. 얘네는 뭐 암수 구분은 체형으로도 하고 지느러미 끝이 꺾여 있나 안 꺾여 있나 그걸로도 암수 구분을 하는데 저는 한 쌍으로 알고 지금 데려왔거든요. 여기 번식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지금 제가 있을 때 먹이도 아직 안 먹어서 좀더 적응을 시키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얘네는 여기서 좀만 더 크면 성체거든요. 그래서 작은 어항에서도 키울 수 있고 수초원 같은 데서 키우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얘네가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서, 얘는 지금 놀라서 밑에 내려가 있는 건데 평소엔 밑에 절대 안 내려가요. 뭐 수초를 뜯어먹을 일도 없고 다른 합사와의 공격을 받을 일도 거의 없는 종들이라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뭐 다른 소식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릴게요.